네. 자, 오늘은 종신보험과 주택연금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종신보험과 주택연금은 아무 관계 없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라요.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맞아요. 저희는 그냥 하나만 하려니까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그냥 두 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어차피 이게 노후와 관련된 어차피 그런 거다. 너무 어거지로 엮었나요? 어거지지. 종신보험 있으십니까? 종신 없습니다. 너 뭐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고 살았어? 뭐 있어요? 금융상품에 뭐 있어요? 예금? 펀드. 펀드? 펀드는 있습니다. 펀드 있어요? 괜찮아요? 뭐? 김용 뭐 소장님? 대단치는 않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템이 떨어졌나 봐요. 아니요. 그게 전혀 엉뚱한 두 개를 갖고 오셨네. 주택연금하고 심지어 네. 주택연금은 지난번에 했어요. 네. 했는데 또 갖고 왔다는 건 아이템 없다는 거. 이게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택연금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네. 새로운 지급 방식이 생긴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오늘 종신보험이 아니라 종신연금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랑 달라요? 아예 다르죠. 다르죠. 아예 다르죠. 아예 다른. 알르데요. 근데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해보겠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네 어쨌든 네, 오늘 네, 굉장히 그러면 일단은 주택연금부터. 네. 주택연금이라는 게 역모기지론. 그렇죠. 역모기지론. 내가 살던 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는 받았으되. 네. 내가 거기서 계속 사는 거. 네. 그리고서 내가 이제 노후에 사망하면. 네. 뭐 알아서들 해라. 청산. 내가 받아간 연금 플러스 여기에 붙은 이자. 네. 그거를 집값에서 빼서 받아가고, 남은 게 있으면 상속해주고. 모자라면 그거에 나라에서 그냥 운이 나쁜 걸로 그렇죠. 치고 나를 보내달라. 맞습니다. 그때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기억이 나요. 주택연금. 괜찮다. 네, 그렇죠. 일반적인 금융 상품보다는 우리가 네. 같은 가격으로 어딘가에 보험을 가입해서 무슨 연금을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는 바고. 최근에 어디 금융권의 그 연구소에서 그 주택연금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영하다가는 잘못하면 구멍 난다. 네. 맞아.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말은 우리한테는 좋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우리한테는 좋다는 네. 거죠. 뭐 네. 고를 거 없이 좋다는 겁니다. 네. 예. 이해 안 가도 좋다는 거. 파는 분이 걱정하는 상품은 우리는 가능하면 그렇죠. 가입을 해야 한다. 네. 늘 이제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코님이 네. 그거 있잖아요. 한도가 있고 제한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대부분 우리한테 맞아요. 좋을 맞아요. 가능성이 네.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하는 거는 가입하면 안 되고. 네. 근데 이거는 공시 가격이 9억 이상 되는 집은 안 받아주고, 네. 심지어는 2주택자도 잘 안 받아주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은 상품이라는 방증이에요. 맞습니다. 그 주택연금이라는 건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예. 사실 뭐 내 돈으로 그냥 쌓아놓은 그 은행에 있는 쌓여진 돈으로 죽을 때까지 그걸 쓰면서 살면 되는데 대부분의 자산이 가장 큰 게 이제 집이다 보니까 예.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건데 네. 오늘 새롭게 알려주실 정보는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린 주택연금의 해지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셨다가 취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지껏 받은 연금 플러스 여기에 붙은 이자 그리고 뭐 보증비용이나 각종 부수비용들 토해내요? 토해내고? 다 토해내고 다시 안 한 걸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올해 들어서 작년에 꽤 많이 늘어났다. 위약금 있어요 혹시 의무가입? 위약금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없어요. 네, 근데 가입비가 있어요. 처음에 가입하실 때 집값의 한 1.5% 정도. 뭐 그래도 10억짜리 뭐, 집은 1,500만 원. 뭐 그렇죠. 큰, 작은 금액이 아닌데. 꽤 큰 금액이요. 5억짜리 돈 네. 집은 750만 원 네. 가입비로 냈는데 네. 그 가입비 그냥 날린 셈치고 나 해약한다. 그렇죠. 왜요? 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짐작이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거는 해약이 늘어난 게 해지가 늘어난 게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입니다. 한번 그 시기가 뭐였냐면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그러니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최초의 가입 당시에 확정된 연금액을 변함없이 준다는 거. 네. 그 말은 반대는 집값이 떨어질 리가 그렇지. 없다는 가정을 국가기관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이 기관에 집값의 상승률을 몇 퍼센트로 가정합니까?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지급을 할 때 설계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 네. 그다음에 몇 살까지 살 거냐. 네. 두 번째는 금리 방향인과 추이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집값의 방향과 상승률. 중요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근데 공개가 돼요. 금리라든가 뭐 인간의 기대 수명
근데 요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집값을 도대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몇 퍼센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뭐 닭돈 단독적인 판단은 아닐 테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알려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알려주는 순간 정부도 연평균 몇 퍼센트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지 간 최소한의 연금은 변동없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금 정해진 연금은 변동없이 드립니다라는 건 네. 물론 이제 보증비용을 그래서 받기는 해요. 네. 보험료의 성격으로 가입비가 사실은 그런 보증비용의 성격이 가입비 있고 가입비 받는 거죠. 그렇죠. 매달 그리고 우리가 받는 연금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을 딱 받았으면 이 100만 원을 붙는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코픽스 신규 코픽스 플러스 한 0.8% 포인트? 예. 0.85 정도 되고 플러스 여기 보증 비용이 0.75% 포인트 정도 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율로 따졌을 때는 1.5 한 1.6 정도. 예. 1.6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한 0.75% 포인트 정도의 보증 비용이 요게 결국은 보험료 같다는 거죠. 요게 쌓여가지고 혹시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손해보는 부분을 그렇죠. 그걸 커버하는 그 비용인데 이 말인 즉슨 사실은 집값이 떨어져도 보장을 해드립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똑같이 준다. 예, 똑같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나중에 사망해서 청산됐을 때는 어차피 네.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억짜리 연금을 내 5억짜리 집을 맡기고 내가 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든 이게 10억이 돼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커져가지고 상속이 되든 똑같은 네. 내용이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빼고 나머지는 상속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건 똑같은 거긴 한데 가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가 가입할 때는 5억이었는데 1년 지났는데 이게 8억이 됐네.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네라는 계산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증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가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이제 구체적인 계산은 아니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이걸 다시 가입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적인 손해와 그다음에 페널티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취소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아 같은 집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은 하나인데. 3년 동안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이걸 취소했다. 다시 연금을 받으려면 이 집에서 예. 내가 102동 1304호에 살면 102동 1305호 옆집으로 이사 가서 다시 가입하는 건 돼요. 옆집도 사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 걸 팔고 옆집. 내 걸 팔고 옆집 가든. 아니면 그럼 집을 팔 때는 반드시 해약해야 됩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담보 물건의 변경 가능해요. 아니. 해약이 아니라. 나는 이 집에서 살면서 네네. 연금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아들놈 잡고 사업 자금 대달라 그러고 네. 뭐 따님은 자꾸 뭐 남자친구가 또 사업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지 그 집 팔았어. 네. 돈 팔고 싶지 이 집 팔고 싶다. 네. 팔면 안 되겠죠. 팔려고 한다면은 다 청산해야죠. 팔 수 있죠. 네, 팔 수 있습니다. 팔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돈만 다시 물어주면 토해내면 된다. 네네. 팔고 그냥 토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해약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죠? 팔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약을 하는 이유는 팔고 싶어서는 아니네요. 팔고 싶어서는 아니다는 거죠. 팔면 자동 해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팔면 볼 수 자동 있고. 해지니까. 아, 팔아서 그런 거구나, 그럼. 팔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있고. 예, 그렇죠. 아니면 주택연금의 가입의 가장 이 전제가 뭐냐면 집이 네.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 네. 원칙은. 네. 대출받은 집이나 전세 세입자 있는 집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내가 지금 받았던 연금만 다 갚아내면 이 집은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 가서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집값이 내가 올랐어요. 예. 만약 5억짜리 집인데 8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냥 팔고 네. 너무 이 돈 받기는 아까워. 네. 해지하고 예. 3년 버텼다가 네. 다시 오른 가격으로 재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전략을 짜야 되겠네.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3년만 버티면 되잖아. 3년만. 그 3년 동안 연금을 못 받죠. 예를 들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60살이에요. 5억이다. 그러면 1억당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 50, 100만 원이잖아요. 네. 60세에 5억짜리 집을 가입하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한 달 딱 받았는데 이거 집이 올랐어. 네. 8억이 됐네. 그러면 6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이거 취소해버려요. 네. 그럼 3년 동안 가입이 안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던 3년에 그러네. 그걸 못 받잖아요. 3,600만 네. 원 일단 못 받고 네. 3년 후에 되게 되면은 조금 더 받기는 하지만 그게 한 3, 4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한 서너 살 올라가면 월 연금액이. 하지만 그
3억 원어치, 60만 원어치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확연하게 계산이 이렇게 3억씩 올랐다라고 한다면 판단이 딱 되는데 5억짜리 집이 한 5억 2,500 이렇게 오르면 이거는 가입비다 뭐다 해가지고 해봐야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면 있습니다. 별로 이득이 아니라는 게 계산이 나오니까 안 그랬다가 지금은 워낙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일단 1번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집값이 하락하기 직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해약 후 3년 기다린 후 재가입해서 매월 수령액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 있을 게 것 같고 2번은 그냥 집을 팔았다. 네. 그래서 자동 해지된 거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있고. 3번은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네. 아 이건 너무 명석한 추측인데. 아 그러면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네.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나는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아들 딸 뭐 누군가가 전세 살다가 네. 엄마 나 전세 이번에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와. 너 전세 얼마니? 나 들어갈 때는 7억이었는데 전세가 이번에 전세 올랐는데 15억이래. 너무 엄마 돈 좀 있어요?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없죠. 집 팔아서 그러면 이제 난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은행에 가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든가 네. 아니면 이 집을 전세 주고 나는 다른 집으로 옮겨서 전세금을 빼서 뭐 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융통 자금 융통을 좀 해야 될 일이 목돈을 써야 되기 생겼다. 때문에 생겼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야 네가 은행 가서 돈 빌리지 왜 엄마한테 달래니 할 텐데 네가 못 빌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빼주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택연금은 네. 가격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금이 좀 그 연동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뭐냐면 이번 연금이라는 건 내가 예상 가능한 금액으로 뭐 평생토록 나와야 되는데 네. 좋아 가입할 때는 100만 원 준대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80만 원 주고 언제는 또 120조 가지고 기쁘다가 언제는 60만 원밖에 안 주고 이래버리면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집값이라는 게 거의 자주 오르니까 거의 그런가요? 그러니까 올라간 집값이 더 내려오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올라간 네. 집값으로 계산해서 네. 연금을 재계산해 줄 수 있는데 요즘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하는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 변수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금 운용에는 큰 기금 운용에는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요즘 올라간 가격에 덥석 가입한다고 하면 그건 받아주니까 그렇죠. 네. 그건 더 이상 안 내려갈 걸로 보고 받아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거지 그럼 말한 대로 왜 기존 가입자는 안 올려주고 신규 가입자는 올라간 금액으로 해주냐. 근데 이거 예를 들면 네. 진짜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돈 필요해서 주택연금 깨라 그거는 좀 진짜 좀 그렇네. 깨라라고 자식들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이제 안승찬 기자도 이제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 애가 돈 필요한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내가 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왕 이왕 자식에게 희생한 인생. 그렇죠. 미리 줄 거 그냥.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좋은 생각 아닐 수 있죠. 아, 네.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네. 주택연금의 해지율도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가입률도?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가입 건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더 올라갈 수 있다? 일일이 물어보지 가입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클 거죠. 지금 가입하려고 한 7억 정도로 가입하려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한 5천 더 올랐어. 그리고 계속 뭐 신문 보고 뉴스 보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단기간에 잡히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라고 한다면 네. 예. 떨어진다는 신호가 딱 보이기 직전까지는 가입을 미뤄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그렇기도 하고 손바뀜이 많이 지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손바뀜이 된 주택은 분명히 대출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판부는 대출 없는 집을 팔았으나 네. 산부는 대출을 끼고 사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리고 요즘 집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면 한 40% 정도는 20, 30대가 산다잖아요. 그렇죠. 20, 30대로 주인 바뀌었으면 당연히 주택연금은 해당 사항 없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을 수 있죠. 그리고 9억 넘어가는 집은 안 된다면서요? 공시가 기준에서 9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고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금 완화해 주자라는 당장 법안이 서울시내 아파트에 반은 안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완화를 해주자라는 게 올라가긴 한데 신규 가입자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경우들도 이것도 좀 올려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다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뭐. 네. 올라가는 추세니까 심지어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네. 변경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이것도 연동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금 9억으로 딱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네. 12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보통 적격대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금자리론 말고 이제 30년 고정금리 해주는 요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거기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고가주택까지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상향될 수 있거든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죠? 주택연금이요? 네. 55세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가입하고? 가입하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뭐 두 달 후 정도에는 나올 거예요. 네. 55세면 가입할 수 있다. 네. 근데 55세면 대개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이 뭐 대학 다니거나 어쨌든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또 결혼할 때쯤 뭐 목돈 필요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56세 되신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면 생활비는 나오니까 좋은데 네. 중간에 목돈 필요하면 뽑을 수 있나 이 집으로? 아,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네. 못 뽑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중도 인출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 중도 인출은 뭐냐면 이 5억짜리 예를 들어 집이 있다. 그럼 네. 5억을 그대로 나누기 100 해가지고 연금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네. 5억 중에 일부분만큼만 주택연금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요 일부분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억 중에 예를 들어 1억, 5억 중에 2억 요 정도.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얼마? 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이 있으면 네. 나이에 따라서 똑같은 집이라도 연금을 신청하는 그 나이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네.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네. 오래 잘라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연금은 다르죠. 사람이 100세까지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60세 때 신청하면 40년. 네. 네. 뭐 80세 때 신청하면 20년어치만 잘라주면 되니까. 예. 근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을 줄 거야라고 해서 20년 동안 받아갈 걸 뭉쳐놓으면 네. 이 60세에서 받아갈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지? 아니 5억짜리 집은 네. 60세에 신청한다. 얘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봐요. 네네네. 60세에 신청하면 5억을 40년 동안 찢어주면 되고 네. 80세에 신청하면 5억을 20년 동안 찢어주면 되고 네. 90세에 신청하면 해봐야 이제 10년 남았네? 5억을 10년 동안 찢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네.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중도 인출의 네. 개념은 뭐냐면 5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5억의 집을 내가 맡겨가지고 금액을 계산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5억을 다 활용한다고 보지는 못하고 5억 중에 얼마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을 얼마로 할 거냐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니까 60세 정도에 40% 정도예요. 이게 인출 가능한 금액이. 그러니까 6, 4, 20 2억 정도? 그럼 예를 들어 60세면 40%라고 해봐요. 네네. 그러면 70세면? 70세면 어떻게? 아, 그건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아니, 외우지는 않다. 더 네. 커지는 거예요?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커져요. 커져요. 중도 인출한다는 개념이. 그럼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60세에 맡기면 네. 나는 5억 원을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찢어주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 예. 5, 4, 20. 2억 원만 찢어준다는 겁니까?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어쩐지 왜요? 돈이 얼마 안 나와. 그쵸? 5억 6억짜리를 맡기는데도 네. 한 달에 뭐 100몇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2억씩 100만 원. 그럼 나머지 집 가격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계속 거기서 거주하면서 활용 불가능한 집이잖아요. 네. 네. 아니 왜 나중에 가져가잖아요. 자기가. 주택금융공사는 5억짜리 집이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5억짜리 집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죽을 때까지 5억을 잘라줘야지. 왜 2억만 잘라주냐고요. 남는 걸 또 주잖아요. 남는 네? 걸 주는 건 남는 거. 그러니까 뭘 5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5억을 볼모로 잡아놓고 네. 찔끔찔끔찔끔찔끔 주다가 그 마지막에 준다.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남은 것도 청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송부하면 안 되지. 주택연금이라는 건 네. 저희가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드리되 네. 여러분이 계속 오래 사시면 저희가 손해보는 거고 빨리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건데 네. 빨리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남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드립니다. 네네. 네. 그러면 내가 오래 살아서 손해보는 거는 아니 그건 저희가 손해봅니다. 네. 그게 이제 국가가 홍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손해볼 일이 없네요. 그럼 5억짜리 집을 5억을 잘라주다가 아이고 이분 생각보다 오래 사시네? 아하. 그러면 손해보는 거지. 네네. 5억짜리 집에서 2억만 갖다가 잘라주다가 이분이 생각보다 오래 사셔도 그럼 나머지 3억에서 갖다가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 2억은 일종의 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네. 이자가 붙어서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잘라서 계산했더라도 이 2억에 붙은 이자
플러스 각종 부수 비용이 5억을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모르겠다. 아? 아, 그럼 안 되는데? 2억을 잘라주는데, 그건 알겠어요. 제가 원금으로 잘라봤는데, 여기에 이자가 복리로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정 시점에 대해서 그게 집값을 넘어가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릴게요. 네네. 제가 5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맡기고 받는 돈과 네. 5억 원의 현금을 어떤 보험회사에 맡기면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을 주죠? 네, 그렇죠. 그때 받는 월 지급액과 네. 유사합니까? 아니요. 5억 현금을 다 맡기면 연금이 유리하죠. 금융사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택연금은 네. 5억짜리 집을 맡기면서 얘는 내년에는 5억 2천이 되고 후년에는 5억 6천이 되고 점점 불어나는 거를 맡겼는데 네. 근데 나보고 조금 준다고 이거 왜? 근데 네. 이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5억을 딱 갖고 있어서 이걸 맡기면 나는 어디서 살아요? 할 곳이 없어. 아니라 이 5억은 네. 보험회사는 굴릴 수 있는데. 아 그렇죠. 맡겨놓은 그 집은 굴릴 게 저희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금융공사 굴릴 수가 없으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질문 아닌데 그랬는데 네, 자료 화면 좀 만들어라 그러는데 자료 화면을 딱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질문 엉뚱한 거니까 자료 화면을 미리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뭘가를 막 준비해 오죠? 여기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네,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맞아요. 판단할 건 뭐냐면 어쨌든 네. 주택연금은 아직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타이밍 잡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여러분들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하여튼 오를 것 같으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게 좋은 거네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택연금은 좋은 점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는 건데 그게 종신형 연금이죠. 네. 근데 그 종신형 연금을 플랫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지금은 바뀌어서 앞단에서 많이 받고 뒷단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게. 네. 이런 것도 설계가 가능해요. 괜찮네요. 이것도 가능한 거죠. 당장 많이 필요하니까 당장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많이 받고 뒤에서 좀 덜 받는 식으로 평생 받는 것도 괜찮고 네. 아니면 아예 확정형으로 네. 10년만 받을게요 혹은 20년만 받을게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굳이 이제 종신형 연금에다 목숨을 걸지는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종신형 연금? 네,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에 굳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럼 오늘 말씀 주시려는 게 종신보험 얘기가 아니라 종신연금, 종신형연금 보험도 그렇고 예. 주택연금 중에서도 종신형에 굳이 목숨을 걸 필요는 또 없다는 거. 내가 사망할 때까지 달달이 얼마 주셔? 네네. 그렇게 얘기할 그런 거 신청하거나 그런 거 가입하지 말자.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근데 연금을 죽을 때까지 왜? 나와야 왜? 좋은 거 아니야? 대부분 그래야 마음이 놓이죠. 그렇죠. 아니 그 내가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어서 연금을 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오래 살면 무슨 돈으로 살지? 하고 연금 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단 종신형 연금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들이 있어요. 일단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혹은 뭐 대상이 된다면 기초연금 이런 네. 것들도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야 근데 그거 국민연금 내가 30년 가입해봐야 그치, 뭐 100만 원도 안 나온다는데 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죽을 때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수하는 걸 가정하고 너무 오래 살 걸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가서 쓰는 생활비는 지금 쓰는 생활비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병원비 더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내가 생활비로 케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차피. 그건 보험이 아니면 그건 실손보험. 네. 보험이 아니면 그 생활비로 다 충당 지금도 아파서 병원에 누우면 월급이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늙어서도 답이 없는 거고 지금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거나 복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가 90세, 100세까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면 좋겠네라는 식으로 연금을 설계할 필요는 절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뭐 100세까지.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연금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네. 우리가 보통 연금으로 주세요 내지 연금 상품을 가입하든가, 네. 아니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걸 앞으로 이제 연금 전환해서 받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네. 받기 시작하는 60세부터 그럼 몇 년 동안 잘라 받을래? 라는 질문을 당연히 받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종신은 많이 선택하죠. 종신토록이라는 죽을 때까지 체크할 수는 꽤 많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대부분의 제가 그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받을 거를 앞쪽으로 땡기면 앞쪽에는 훨씬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뒤에 가서는 적정한 생활비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받을 걸 쭉 뒤로
우리 이거 뭐예요? 밀가루 반죽 뒤로 네. 늘리듯이 네. 여기가 두툼해야 되는데 그걸 쭉 뒤로 늘려가지고 예. 별로 돈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도 그렇게 받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 그만 간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특히나 주택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보험사 상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즉 다른 사람들이 못 받아간 걸 내가 받아가는 구조가 보험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그래서 요거 화면 요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저기를 드릴게요. 야. 자, 화면이 예. 떴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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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왜요? 왜요? 아닙니다. 네. 아, 종신연금 들어오는, 아, 좀 후회되던데. 그래서 이거를. 혹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다 말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이고, 이렇게 무릎이 아프죠? 이런 거. 안 하세요? 집에. 그리고 네. 오디오가 비면 심심하잖아요. 네. 자. 아, 우리가 연금을 가입, 지금, 그, 이거, 특히나 이거 보시면서, 아, 네. 내가 연금보험 가입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섣불리 깨지는 마시고, 이걸 이제 한 판단의 근거로 네. 좀 삼으셔야 네. 된다는 거.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연금을 가입했어요. 네. 1억 원을 넣어놨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자, 죽을 때까지 한 달에 68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1번. 예. 빨간색. 그런데 이 1번의 선택지는, 한 달에 68만 원을 주긴 주는데, 조기에 사망하면, 즉 연금을 한 달 받고 죽거나 네. 1년 받고 죽으면 나머진 돈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1억 빼기 요거 해가지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80세에서 88세까지만 드릴게요. 8년 동안만 보장. 네. 지급을 보증합니다. 우리 남겨진 예. 가족에게. 그리고 예. 나머지 돈은 못 받아요. 일찍 죽으면? 그렇죠. 일찍 죽으면? 일찍 죽게 되면. 일찍 혹은 89세에 사망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6,5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고 일찍 죽으면. 손해보는 건 마이너스 한 3,500만 원 정도의 손해라고 계산이 되죠. 일찍 죽었을 경우. 네. 일찍 죽는다는 가정이 88세입니까? 요 안에. 8년 동안은 죽든 뭐 하든 무조건 주는데 네. 8년 이후에는 살아남지 못하면 안 준다라는 게 기본 예. 개념입니다. 예. 하여튼 그만큼은 무조건 준다. 네. 무조건 그만큼은 그렇죠. 준다. 이게 예. 1번이에요. 예. 2번은 아이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언제 죽더라도 내 원금 이상은 받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80세부터 100세까지 20년 동안은 보증을 해드릴게요. 그럼 네. 당신이 89세에 죽어도 그 이후에 11년 동안은 나온다? 네. 남겨진 가족에게. 대신에 네. 지금 받는 연금액 20만 원을 줍니다. 네. 48만 원으로. 네. 네. 자, 1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은 주로 선택 많이 하지 않아요? 여기 시청자분들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선택 이게 뭐 딜레이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실시간 맞죠. 왜냐하면 원금 총액이 네. 내가 부은 금액에 네. 손해를 안 보는 확정된 금액이다.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먼저 죽어도 예. 이 돈을 자녀한테 주건 어떻게 주건 하여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니까 나 2번을 선택 많이 할 것 같은데.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남아있는 가족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아, 마음에 든다고 가정할게요. 아니 전혀 남아있는 철학적인 문제. 내가 다 쓸 거냐? 내가 다 쓸 거냐? 남편이면 주고 싶지 않지. 네. 1번, 2번이 많아. 2번이 많아요. 네, 2번이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아. 1번과 2번의 선택지예요. 다들 사랑하시나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1번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네? 자 연금을 가입한 목적이 뭐예요? 연금을 가입한 이유. 이걸 가입하려고 한 이유. 뭐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살까봐. 오래 살까봐 대비하는 거예요. 네. 연금이라는 건, 연금보험이라는 네. 게 아니라, 연금보험이라는 게 붙은 이거는 뭔가 네. 리스크를 해지하자는 건데, 네. 그 리스크는 뭐냐? 장수. 네. 그죠?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뭘 걱정하냐면, 야, 중간에 일찍 죽으면 어떡해? 완전 모순되는 거죠. 조기 사망. 이거를 둘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얘도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일찍 죽으면 어떻게? 아 그러면 이거 손해 아니야? 해서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 까만 선 요거 46만 원이 뭐냐면 여러분 네. 1억을 은행에 맡겨 가지고 1.5%짜리 네. 세전 1.5%짜리 네. 정기 예금에 넣어 놓고 꺼냈으면 20년에 딱 고갈될 돈이 요 46만 원, 2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1억을 한 2천 정도는 1.5%에 넣어놓고 한 3천 정도는 저기 저축은행 2.5%에 넣어놓고 5천 정도는 약간 좀 한 채권 혼합형 펀드
한 4, 5% 정도 나올 거에 굴리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금액 받겠죠. 보험사가 돈 굴리는 것도 비슷하니까. 네. 채권 가지고 돈 굴리는 건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신보험이나 종신연금보험이나 뭔가 연금을 선택을 할 때 네. 이런 거, 이런 최저 무슨 보증기간 네. 이거를 이렇게 늘려버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요게 아,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좋아. 나는 오래 살 거야 베팅하고 68만 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금은 오케이 그래 납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80세로 설정하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60세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금액 차이가 이건 20만 원이지만 한 만 원에서 3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밑에 거 선택하죠. 파란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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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면 그 말인즉슨 그냥 은행 예금에 맡겨놔도 비슷한 금액을 주는 그게 보험 연금 상품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종신형 연금 보험 상품에. 아니 그럼 은행에 넣어놓지 저걸 뭐?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래서 유일하게 이건 뭐냐 보험. 내가 100세까지 살 줄 알았는데 120세까지 살아버렸네. 나는 한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종신형 연금 보험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여기서 자꾸 아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걸 계산하는 순간 그냥 보험사의 유리한 방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토록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아이고 정신토록 주세요라고 해놓고 네.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것도 역시 수학의 문제는 아닌데 네, 네. 네. 예를 들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내가 이제 연금보험을 타고 좋아. 있어. 안 좋아, 안 좋아. 그리고 정신토록 예. 주세요라고 옵션을 선택했어. 네. 그럼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네. 나 오래 살아야지. 내가 빨리, 그치, 오래 살아야지. 빨리 가면 이거를 남편이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건강해진다. 네.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어쨌든 옵션에 대한 부분이고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너무 오래 살 거에 진짜로 걱정이 된다면 가입을 네, 하는 게 네. 맞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그래서 비추인 거고 일단 1번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종신의 개념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게 네. 이거 볼게요. 지금 요게 나이고 이쪽 가로치기 세로치기 돈이다. 소비는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점점 증가를 할 겁니다. 네. 언제까지 증가할까요? 소비는 증가하다 떨어지겠죠. 내가 보기엔 65세? 자녀들 다 보내고 나면 줄어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얘가 중요해요. 얘. 자녀 나이. 네. 얘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두 분이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은 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62세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63세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먼저 판단을 하고 그럼 아 그래 애 독립하고 나면 소비는 줄어들 거야 하면서 네. 이쯤 가면 거의 안, 저희 할머니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안 쓰실 거예요. 네. 자, 그런 거죠. 이게 지출은 줄어든다는 거. 근데 소득은 어떠냐. 소득은 얍! 아, 예, 지출은 지출은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좀 아 이게 이제 지출. 지출 아 죄송해요. 소득은 지금부터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대부분 네. 요 위에서 언저리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 네. 이렇게 늘어날 텐데 언제쯤에 꺾이냐? 이건 직장마다 다르죠. 그렇죠. 임금 피크제 적용되면 이렇게 꺾이 이렇게 네. 꺾이다가 좀 더 나오다가 바로 떨어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잔인하다. 나 저거 보니까 갑자기 겁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길 걱정해. 이만큼을. 야야야야야. 네. 야야야. 그걸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난리 났어. 네. 그런데 국민연금 나오죠. 예. 국민연금 몇 살부터? 60세부터 65세. 대부분 이제 65세 이후에 나오시잖아요. 예. 예. 65세 이후에 나오면 이렇게 찔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해요. 찔끔이지만 언젠가 이게 역전하는 요 시점도 와요. 예. 그럼 또 이게 문제죠? 그 위에가 그 야, 이건 이거는 괜찮고 이제 중간에 빈 상황이 여기가 문제예요. 예. 그럼 여기를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 근데 이거를 계산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부분 일단 직장인 뭐 있어요?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일단 퇴직연금 60세 요 퇴직하면 요때부터 나오죠.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이나 아, 연금보험 말고 연금저축이나 네, IRP나 이런 거 가입해가지고 꼬박꼬박 넣으신 분들은 55세 때부터 그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미리 받아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리 받아서 세이브해가지고 굴리든가 아니면 요때부터 해가지고 충족을 해놓든가 퇴직금으로 한 개 쌓아놓고 언제까지? 한 요맘때쯤까지. 그다음에 연금저축 받아놓은 걸로 한 요 정도까지 쌓아놓고 네. 그리고 모아놓은 짜투리 돈 어느 정도 이만큼 쌓아놓고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포기해야지. 지출을 줄이거나 그때가 서리 졸라매거나. 저 그림을 보니까 꽃부치러 가지 말거나.
보험에 들었으면 초반에 많이 받는 걸 해놓는 게 완전 유리하네.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빈 공간이 초반에 다 몰려있는 네, 초반에 네. 이거는 언제 꺾여지고 초반에. 언제 확 줄어들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확실하게 지금이야 골프로 치러 다닐 수도 있고 스키를 타러 다닐 수도 있지만 80세 90대는 누가 하라 그래도 못한다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대 겁먹지 말고 종신형 연금으로 다 깔아가지고 나는 그러면 은퇴 이후부터 이만큼씩 쭉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 모든 자산을 여기에 올인할 필요는 일단 없다. 그러면 대략 한 60세부터 한 70세까지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좀 정정하시잖아요. 네. 저희 네. 어머니도 47년생이신데 네. 완전 그냥 왕성하십니다. 네. 한 80세까지 정도는 네. 탄탄하게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래서 72년생인데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아, 저희 어머니 말씀은 아버지는 저희 죽 이때 돌아가셨어요. 남자는 그거 좀 짧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입을 할 때 그냥 아니 뭐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 나오면은 변수 없고 좋잖아라고 할 게 아니라 종이 하나 딱 펼쳐 놓으시고 이거 사실 계산이 어렵진 않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소비 증가하면은 얼마씩 늘어날까? 애들 지금 대학교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소비가 막 학원비 더 들어가고 그럴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대략적으로라도 100만 원 단위로도 계산 한번 해보고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갈지.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공간 아까 부족한 거 그 블럭쌓기 하듯이 요만큼의 돈이 얼마이고 요때쯤 되면 내가 마련된 돈이 얼마인지는 종이 하나 펼쳐놓고 한 시간 정도만 고민해보시면 돼요. 뒤에 뭐 만 원, 100만 원 단위, 20만 원 단위까지 맞을 필요도 없고 대략적으로 1000만 원 단위에서 틀려도 됩니다. 한 2억 5천인데 2억 4천이면 어때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아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 구간에서는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주택연금도 앞에 좀 많이 받고 뒤로 가시는 거. 알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인생의 체력의 저점이 네.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인 것 같아요. 체력의 저점이요? 왜요? 50부터 아 꺾인다. 꺾기가 50대가 제일 안 좋다. 50이 바닥이고 네. 차라리 아, 좋아져요. 그 이후에는 몸 관리를 하잖아요. 몸 관리를 하니까 진짜 몸 관리를 안 하는 맥시멈이 50 정도. 네. 40대 후반 정도. 아. 뭐 어쨌든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는 네. 나한테 줘야 할 연금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예. 내가 언제 죽을지를 예상해서 한 달에 얼마쯤 잘라줘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몇 살로 예상합니까? 그걸 이제 경험생명표라고 하는데 네. 보험사의 통계. 보통 근데 연금보험을 보면 길게 제가 봤던 거의 대외비 취급을 해요. 대외비 취급인데 한 모 보험사에서 한 5년 전에 봤던 자료인데 117세까지 계산을 해놓더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 이럴 줄 최대 알았어. 수명을 고려를 하고 네. 물론 이제 117세까지 다 살 거는 아니고 최대 수명을 아주 넉넉하게 네. 악착같이 오래 살아도 보험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네. 그 나이 아. 그렇죠. 그 나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잘라준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혹시나 그 계산이 틀릴까 봐 보증 비용도 뗍니다. 아까 우리가 10년 받을게요 30년 받을게요 할 때 그 보증 기간 있죠. 네. 그 보증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해 주는데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비용을 뗍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저 80세까지 잘라서 주세요. 네. 라고 하면 80세까지만 살면 똔똔인 거죠. 제가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확정 기간이요. 확정 기간. 그럼 계산이 또 딱 나와요. 그렇지. 나는 80까지만 받을래요. 하면 딱 그러면 보험회사도 손해 볼 거 없고 나도 손해 볼 거 없고 그렇죠. 딱 20년만 잘라 주는 거니까 누구 보고 자르라고 해도 자를 수 있는 거죠. 중학생한테 시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르고 모르는데, 보험회사 너희도 모르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주세요 했다. 하여튼 죽을 때까지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기자를 죽을 때까지 주려면 우리들 회의해야 될 거야. 야 이 새끼 언제까지 살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우리. 예를 들면 90세까지 산다고 치고 잘라주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91세 92세 살기 시작하면 이건 내 돈으로 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한 200살 산다고 가정하고 설마 200살은 안 살겠지. 그치.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네. 보험회사들은 실제로는 117세? 네. 저도 대충 들은 게 100살 넘는다고 하던데.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네. 심지어
우리가 아. 뭐 일반 보험을 가입하면 중간에 해약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해약을 하면 그 돈을 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그건 보험회사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낙전 수입인 거고. 보험은 들지 말아야 되겠네. 아, 근데 이거 방송을 어? 여기 보험 협찬은 안 들어오나요? 되게 싫어하긴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야, 종신형 연금을 개시를 하면 이거는 네. 해약이 안 됩니다. 해약도 안 돼요. 개시가 뭐예요? 내가 받기 시작하면? 받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해약도 안 되니까 이건 중간에서 마음 바뀌어서 다시 저 줄 거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종신형 오늘 방송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연금을 종신형 받고 있었어. 네. 내가 바꿔서 80세까지만 받게. 그것도 안 돼요? 네. 네. 개시가 에이? 되면 일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종신으로? 네. 아, 종신형을 참. 수령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해지도 안 되고 해지도 네. 안 되고 맞습니다. 안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거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20만 원씩 10년을 부었는데 20만 원씩 10년 붓고 연금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한 15만 원씩 평생토록 준대더라. 그러면 10년 부은 거에 비해서는 월 금액은 적지만 평생 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화폐같이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부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30년, 40년 후에 15만 원, 아. 20만 원의 가치는 아. 내가 부을 때, 납입할 때는 센 금액이지만 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야, 종신으로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가입한 유일한 이유가 리스크를 해지예요. 해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입하는 건데 예. 오늘 말씀하신 건 굳이 해지하지 마라. 그렇죠. 왜 죽을 때까지 그 받는 걸로 해지를 하냐. 이게 예전에는 좋았어요. 해지의 기능이. 왜요? 왜 예전에? 아,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이렇게 길게 안 받죠. 어... 한 예전이라고 하는 게 90년대 후반 정도까지 판매되던 보험들은 네. 그때까지만 해도 너그러웠어요. 우리의 수명 자체가 남자는 뭐 63세 평균 수명 막 이랬으니까 그때도 한 그럼 85세로 잡았을 거예요. 그래. 그렇죠. 어차피 야박하죠. 네. 야박한데 보험사 못 이기지. 지금은 그 야박함의 수준이 옛날에는 야박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야박해졌다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한테 물어보면 지금 안승찬 기자님 45세인데. 네. 네. 저희는 안승찬 기자님이 연금보험을 해서 죽을 때까지 달라고 그러면 117세까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앞으로 30년 후에 도대체 어떤 제약회사가 무슨 약을 만들어서 안 기자님을 150세까지 살릴지 두렵습니다. 안 기자님도 보험에서 해보십시오. 그게 안 두려운가. 117세도 불안합니다. 요즘 저희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한 선택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 가능성을 거기다 껴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됐어요. 뭐든 조금이든 크게든 남아야 되는 거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도 보면 나중에 그래서 최저보증이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요만큼의 이자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구간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1.5%는 드릴게요. 단 20년 동안만 20년 후에는 1% 그 30년 후에는 0.5% 이 식으로 떨어뜨리고 수수료나 보수도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뜯어가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집은 대대로 장수해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까지 100세 넘어서 생존해 계시고 네. 장수의 유전자가 있다. 나는 내가 모은 돈으로 60세 때 은퇴해서 80년을 살았다. 130세까지 아직 80년, 이제 60세 한 120세까지 60년을 살아야 된다.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 해지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종신용으로 해놓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말리지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꼭 반드시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될 알겠어요. 연금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나 이러면 금융위원장도 해야 되는데. 왜? 아 그거 한다. 또 뭐 생각났어 지금. 그러니까 은행이 정기예금, 정기적금만 팔 게 아니라 네. 정기연금이라는 것도 만들어 팔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네. 나 2억 원을 정기예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2억 원의 이자만 받았어야 되니까 생활비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다가 2억 원을 맡기고 20년 동안 일정액을 잘라서 가져올래. 지금 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신탁. 아, 신탁. 아, 잘라 주는 거. 네. 그럼 물론 이제 그러지 말고 중간에 그거 잘라 주는 거 중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신탁 수수료 받지 말고. 아니, 화내지 마시고요. 엄마네 진짜. 네. 그거 잘라 주는 게 뭐 특수한 일이라고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잘라만 주자. 잘라만. 그런 거죠. 잘라 주자. 아니 근데 잘라만 주지 말고 내가 그냥 잘라서 인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2억 원을 맡기고 매달 내가 일정액을 잘라 가지려면 수시 입출금에 넣어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자가 낮아지잖아. 이자가 낮아지니까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정기연금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나머지 금액은 계속 맡기는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험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축성 보험이라는 걸 왜 가입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고 보험회사는 60세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립니다 또는 죽을 때까지 드립니다 하니까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으니 가는 건데 아니 그거 간단할 것 같은데 왜 못 만드지?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원장만 되면 된다니까요. 만들지 만드는 걸 싫어하겠죠 보험사 입장에서. 네. 아니 보험사는 싫어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못 만들죠? 신탁상품 것 같은데. 신탁상품 팔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굳이 젊을 때 재테크는 적금으로 하고 네. 60세가 되면 정기연금으로 가입해서 잘라서 80세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난 국민연금으로 살린 다음에 심플한데 인터넷 은행들이 그런 거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봐요. 그죠? 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금융위원장의 아니, 그래서 추천을 진짜 받으면. 그래서 요즘 배당주 같은 거 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신 게 차라리 아, 예. 내가 황금도 할 수 있고 배당도 나오니까 네. 예. 아마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배당 쏠쏠하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RA, 뭐 RE 이런 네, REM 네, 이런 것들. 네. 저 오늘 뭐 배당금 달러로 막 들어왔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뭐 4달러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목돈을 맡겨놓고 그런 뭐 리츠형 상품이나 이렇게 월 지급식 배당형 상품이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어디에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그런 주식 한 10만 원, 20만 원씩 사 모으는 게 결국은 자산도 늘려가고 유동성도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머리를 그 회사가 잘 돼야죠. 어디 회사가요? 뭐 리츠든 그 회사든 그 영역은 사실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노후 준비는 연금 보험이다. 혹은 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는 순간 선택의 폭이 확 좁아집니다. 노후 준비는 돈입니다. 현금, 연금이 아니라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들이 안 해주면 뭐 국가가 해주든 국민연금이 해주든 그 잘라 20년 동안 30년 동안 잘라주세요 하는 네, 거. 네. 즉시연금이라는 거는 잘라줘요? 아 즉시연금도 보험이에요. 그게 보험이라서 네. 또 보험회사는 즉시연금을 가입하면. 또 종신토록 잘라주니까 네. 그 종신토록이라고 할 때 117세 또 이렇게 나온다. 네. 아니면 뭐 확정기간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예금에다 넣어놓고 내가 일부는 예금, 일부는 저축은행, 일부는 채권형 펀드에 넣어놓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까 사실 그걸 확정형에 넣어놓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시간 다 됐는데 예. 다 됐는데 네. 벌써? 그렇다고 이제 보험이 필요 없냐 하면 보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시츄에이션이 있잖아요. 있기는 있죠. 예를 들면 내가 38세인데 어느 날 내가 사망하면 이제 아이가 막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나라에서 해줄 수도 없고. 맞아요. 그거는 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죠. 네네. 정기보험이든 뭐든. 지금 그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게 뭐냐면 그런 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일찍 죽으면? 애가 다 크기 전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게 정기보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찍 죽지 못하고 오래 살아버렸어. 그럼 이거 보험료 우리 포기하잖아요. 네. 안 죽었다고 해가지고 아예 아까워 이러지 않는 것처럼 연금도 연금보험도 거꾸로 생각하면 오래 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그 리스크에만 대비를 해야지 야 일찍 죽어버리면 근데 남은 돈 어떡하냐? 하는 순간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꾸 고민을 안 하려면 남은 돈이 있으면 남은 돈 그냥 가족이 받으면 되지. 아, 네. 가족을 사랑하면 돼요.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게 보험이죠 사실. 네. 네. 오늘 재밌는 거 두 가지 배웠네요. 주택연금. 네. 점점 깨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건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게 좋다.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게 좋다. 네. 할 때도 그런데 연금이 요즘 약간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 보자. 네. 더 오를 것 같으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때 선택을 했을 때 네. 종신토록 쭉 받는 것보다 3년, 5년, 7년, 10년 많이 받고 나중에 줄여주세요 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니까 그것도 괜찮다. 초반에 많이 받는 게 좋다. 받는 옵션은 이러나 저러나 굳이 가입할 필요 없다. 보험이라면 내가 정말 장수할 것 같은 사람만 그렇죠. 그래도 117세는 좀 그렇지 않냐. 하지 말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보험회사를 이기고 싶다면 그 노력으로 이기고 말 거야. 그 노력으로 다른 걸 해라. 그런 거네요. 맞아요. 네. 웬만하면. 그렇다 보니 그러네. 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네요. 연금을 받을 때. 제가 보험회사라면 네. 김현우 소장님 그냥 스카우트해서 아무 일 안 시키고 사무실에 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게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월급 드립니다.
오늘 보험회사들끼리 돈 모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저라면 이분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보험은 가입합니다. 보험은 보험이다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아, 예. 이분이 어디 가서 한마디만 하면 지금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 아까 전에도 이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보험회사에 우린 지금까지 속아왔어 말해서. 아 참. 예. 저희에게 따로 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체포해서 인계해 드리는 것까지 맞아요. 하고 저희랑 저희는 바로 보험 특집으로 바꿔서 체포 수준은 맞습니다. 직접 체포하시려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 야. 저희랑 연락 주십시오. 네. 더워서 그래요. 여기 되게 덥네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한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